더비야, 홍아스 공놀이 하는 거 볼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산책 가려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더비야 안에 있어야지. 엄마랑 산책 갈 건데 홍아들이 지금 공놀이로 몸을 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아주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공 맞기 전에 도망가자. 공 맞겠다 여기 있다가. 응 더비야, 엄마랑 우리는 공원 갈까? 응? 형아들은 지금 공놀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살짝 운동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안에 입은 옷이 제가 어제 강황물 들인 옷인데 반팔을 아침에 입고 나와서 사진 찍고 그랬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겉에다가 긴팔 하나 더 입고 토끼하고 산책하고 있어요. 네, 토끼야. 애기였을 때는 여기 누쿠 마트도 데리고 가고 되게 잘 데리고 놀러 다녔었거든요. 그때 얘가 커지면서 저도 또 바쁘고 가게 하면서 우리 또 작은 아들이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같이 산책 가고 마트도 가고 그랬었는데, 작은 아들이 대학 가고 그러면서 거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또 어려운 일이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또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좋은 점도 있네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또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들이 쇼핑 가자 그래서 제일 가까운 퍼블릭스에 다녀왔습니다. 좋아하는 퍼블릭스 치킨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따위가 별로 없어서 3개 샀는데 1불 69전 주고 샀고요. 이거는 저녁에 저도 남은 음식 너무 지겨워서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하려고 돼지 덩어리 샀는데 파운드에 299 해서 5.28파운드인데 15불 79전 주고 돼지고기 샀고요. 또 큰아들이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하고 네이키드 주스.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큰아들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먹었던 기억이 없었는데 뉴욕에서 이거 거의 매일 마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페브리 밀크 샀고요. 또 아들 좋아하는 이제 빵에다가 포도잼 먹으려고 포도잼도 사고요. 케추. 네, 땅콩보다 이게 또 맛있다고 이걸 샀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장을 보고 왔고요. 퍼블릭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또 사람이 아예 없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평일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손을 빡빡 20초를 씻었고요. 손을 20초를 씻는데 뭐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노래, 저는 방탄 노래 생각하면서 손을 씻고요. 20초를 씻어야 되는 게 저희 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균이 감염되는 균이 기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손을 닦을 때 내 손에 기름이 묻었다 생각하고 20초 동안 빡빡 벅벅 닦으셔야 합니다. 여기 파스타 파는 칸인데 파스타도 엄청 다 떨어지고 없어요. 여기는 쌀 파는 곳인데 쌀 파는 곳에 없네요. 쌀이. 휴지를 사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네. 그치? 떠내려가나? 그게 아니라 지금 비 오는 비 와서? 너무 추워. 아 그래? 그래서 안에서 씻는 게 맞아요. 그래? 그럼 안에서 내일 아빠가 그 계란 판때기 가져오면 거기다 흙 담아서 키워서 새싹 나면 여기다 옮겨 심자. 그래, 오케이. 아니 저 앞에 잔디 죽은 데랑 여기 나무 밑에 잔디 죽었잖아. 거기 갖다 놓으면 잔디 다시 나게. 땡큐 아들. 이 물에다가 콩을 불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잠기도록 충분히 줬거든요. 여기 이렇게 걸터지게 이렇게 놓고요. 제가 하루 충분하게 불려서 물을 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국에 가면 식당에서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아직은 미국에서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흰머리 확 잡아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흰머리, 흰머리지만 흰머리 같지 않은. 네. 끝.